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USKN 미국 뉴스입니다. 네,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진단이 나온 오늘입니다. 이 통화정책을 실기에 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0.75%포인트라는 금리 인상,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내몰린 연준에 대한 비판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침체를 유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언론들은 결국 경기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서는 지난해 1월 6일 발생했던 연방의회 폭도 난입 사건과 관련된 하원 특위의 세 번째 청문회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사와 화이자사 백신의 생후 6달부터 5살 미만의 어린이들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CDC가 접종을 공식 공고한다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오늘 역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뉴스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맞닥뜨린 미국 내 주택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보다 14.4% 급감하는 등 1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 전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9천 건으로 전주보다 3천 건 줄었습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은 아직은 호황기로 보이고 있지만 이제 이런 고용시장 호황이 정점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FDA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의 어린이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연방질병예방센터 CDC가 접종을 공식 권고하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어린이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전한 미국인 두 명이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다는 영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만일 보도가 사실일 경우 러시아가 포로 석방을 대가로 미국에 상당한 양보를 요구할 수 있어 미국 측이 난처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러시아 군사 장비에서 미국산 컴퓨터 칩이 발견돼 연방기관이 이들 부품의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부품 중 상당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계기로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전에 제조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 제조된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입법을 규제하고 전환출혈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지지할 수 있는 2024년 대선 후보로 공화당 소속의 리틀 트럼프로 불리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를 꼽았습니다. 또한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로 미국에서 모든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 모델 X는 기존가보다 최대 6,000달러 오른 12만 990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또한 모델 S와 모델 3의 롱레인지 차종도 수천 달러씩 올렸습니다. 90년 역사의 미국 대형 화장품 업체 레브론이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레브론은 대공황 시기에 매니큐어 판매로 시작해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해 현재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N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쌍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808-520-0300 808-520-0300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총기 구매 관련 제한과 백그라운드 체크, 특정 무기 금지 등 총기 규제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서 통과 여부에 주목됩니다. 지난달 남가주 지역 주택 판매가 1년 전과 비교해 16%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3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한 달 전인 4월과 비교해도 4.8%나 판매가 줄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동물 쉘터 6곳 모두 수용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번 주말 반려견의 경우 입양 비용을 낮춰주고 반려묘의 경우에는 입양 비용을 면제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까지도 10일 후에는 신문과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2세들에게 한국말을 꼭 가르칩시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 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항상 서지하고 다니다가 영어를 몰라 당황할 때 번호를 누르면 지금 필요한 영어가 나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금 구입하시면 50불 상당 권마태 영어책 한 권도 무료로 드립니다. 한글 문제, 영어 문제 모두 해결합시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팔리팔리레디오.com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달 14일 흑인 밀집 지역인 버팔로시의 슈퍼마켓에서 총기를 난사해 흑인 10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18살의 백인 청년 페이튼 젠드런에게 법무부가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증오범죄로 기소돼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젠드런은 아직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추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 전역에서 원숭이 두창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의 감염자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고 있으며 별도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주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주택 소유주 대상 재산세 감면의 경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500까지 세금 환급이 제공됩니다. 또 연소득 15만에서 25만 달러인 주택 소유주에게는 최대 $1,000의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뉴욕주 조세금융국에 따르면 6월 초부터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타 수혜자 가운데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재산세 추가 환급 수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 47만 9천 가구를 포함해 주 전체 300만 가구에게 재산세 추가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내 학생 등록이 감소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기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20-21학기 학생들의 등록수가 3.8%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올여름 공공 야외 수영장에서 무료 랩 수영, 시니어 수영, 그리고 수영 교실 등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여름 각 수영장에 배치될 구조 요원 구인난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KT 정식 유통, 한국 무제한 인터넷 심카드. 이제 미국에서도 미리 준비해 가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후 기내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공항에서 따로 심카드 구매로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 전국 20여 개 대리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부 지역 전화 213-700-3366번, 동부 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테네시 주에서 1달러 지폐를 줍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헤로인의 50배에 달하는 펜타닐과 필로폰 등 마약을 감싼 1달러짜리 지폐가 연달아 발견됐기 때문으로 펜타닐은 적은 양을 접촉하는 경우에도 중독될 만큼 위험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분유 제조 공장 에봇이 잇따른 폭풍우와 정전 탓에 제조를 재시작한 지 2주도 채 안 돼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에봇 측은 상품 발매가 몇 주간 늦어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자동차 개솔린이 떨어지자 차에서 나와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던 중 급격히 오른 기온 탓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예약하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기다리셔야 하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방문 시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진료 예약은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예약, 한국 내 병원 전문의와의 화상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국 가시기 전 들려야 할 곳은 온라인 웹사이트 kmedicaltours.com. 문의주세요. 213-437-3044 213-437-3044 네, 계속해서 미 전국 주요 뉴스들 이어집니다. 보도국에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시리아에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이슬람 국가 ISIS의 최고 지도자 한 명을 생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생포된 인물로 하니 알메드 알커티로 그동안 핵을 제조하는 데 관여해 이슬람 국가 ISIS의 최고 리더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번 미국의 드론 공습은 시리아 지역 시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실제 공습 후 부상을 입은 민간인이나 미군 측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음이 강조됐습니다. 한편 2019년 시리아군에게 물러난 이슬람 국가에 진 ISIS 잔당들과 일부 지도자들은 미군의 타겟이 되지 않도록 자취를 감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이슬람 테러 단체가 수천 명의 감금되어 있는 동료들을 풀어주기 위한 작전을 펼쳐 수백여 명의 감금자들이 탈옥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하 날씨에 신생아를 버린 여성이 매사추세츠주에서 40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1985년 12월 7일 한 반려견이 자갈구덩이에 버려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70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던 집으로 물어서 데려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가 태어난 뒤 영하의 온도에 버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지난 40년간 묵혀져 있다가 DNA와 유전자 계보 등 기술이 발달해 아기의 모친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13일 매사추세츠주 로엘에 거주하는 58살의 리엔 데이글 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데이글은 현재 메인주로 인도됐고 캐나다 국경 인근 홀튼의 아로스토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올해 뉴욕시 학교들에서 무려 5,931개의 무기들을 압수했다는 보도입니다. 총기, 쇠파이프, 칼 등 각종 무기들이 발견됐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 무기를 가져와 자랑을 하면 내일 다른 아이들은 더 세고 멋있는 무기를 가져오려고 한다는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고 경찰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는 공립학교에서 5,500명의 안전보안원을 체류 유지해왔는데 해가 지나가면서 현재 3,500명까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학교 내 안전경관들의 공백이 2,000명의 자리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 시정부는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신규 안전보안원들을 지금부터 훈련시키더라도 적어도 17주나 걸려 9월 안에는 이를 만회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감소하던 미국의 낙태 수술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 가까이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30년간 감소세에 있던 미국 낙태율이 2017년 18.4%를 기록하며 상승세로 돌아서고 2020년에는 20.8%를 기록하며 임신 5건 중 한 건은 낙태가 이뤄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증가세는 모든 주에서 나타났으며 서부 지역은 12%, 중서부 지역은 10%, 남부에서는 8%, 그리고 북동부에서는 2%가량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감기 여성 낙태율은 2017년 1,000명당 14.5명에서 2020년 1,000명당 14.4명으로 7%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낙태권과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보고서가 나와 주목됩니다.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 위치한 해충 방제회사 패스트 인포머는 지난주 자사 홈페이지에 바퀴벌레 퇴치제 효능 연구를 위해 지원자 5에서 7가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리자 미국 전역에서 2,5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약 30일 동안 바퀴벌레 100마리가량을 자신의 집에 풀어놓고 패스트 인포머가 연구 중인 바퀴벌레 퇴치약의 효능을 테스트하는 동시에 촬영도 허락해야 하는 것인데요. 참가자들은 이 대가로 $2,000를 받게 되는 것에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한편 업체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표백제, 붕산, 밀가루 등 바퀴벌레 퇴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10개의 퇴치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파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1981년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을 총격, 암살 시도했던 저격범 존 힌클리가 4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은 레이건 전 대통령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당시 힌클리는 정신이상 판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신 워싱턴의 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016년부터는 버지니아주 집에서 생활하다 보호관찰을 받았던 중 67살이 된 지금 풀려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힌클리는 4달 뉴욕 브루클린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무대 위에서 자신의 노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공연 취소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취소되기 전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이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기타 연주와 노래 실력을 선보여 왔으며 약 3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렸지만 한 번에 0.75%포인트라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이 통화정책을 실기에 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자이언트 스텝으로 그 내몰린 연준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통화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잡기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연준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바로 물가 안정의 실패였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상 외의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급망 위기와 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거론한 뒤 경제 연착륙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감내해야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솔린 가격이나 식료품 가격 급등 등 공급 측면의 충격은 수요를 조절하는 연준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으며 가격 급등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처음에는 상품 가격만 끌어올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서비스 산업으로도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계획하거나 또는 집을 구매하려는 젊은 층들에게 집 사는 것을 보류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집을 사려는 젊은 층이라면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인플레이션과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낮아질 때를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를 감안할 때 연준은 이제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도 7월 역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연준이 앞으로 남은 4차례 FOMC 회의, 0.50%포인트 인상을 뜻하는 빅스텝이나 또는 0.75%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최소 두세 번 더 단행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올 연말 미국 내 기준 금리 수준은 평균 3.37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은 이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지난 3월 올해 미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1.7%로 크게 낮췄고 내년 성장률 역시 2.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연간 4.3% 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오히려 5.2%로 높게 제시됐습니다. 반면 실업률 예상치는 3.5에서 3.7%로 올렸는데요. 자,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 둔화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는 2024년 1분기까지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은 72%까지 높게 측정됐습니다. 지난 3월에 비해 무려 8배나 높게 치솟은 건데요. 언론들은 연준의 대응이 지나치게 뒷북이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마지막으로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것은 지난 1994년 11월로 당시 경기 과열을 우려해 선제적 인상에 나섰던 반면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41년 최고치로 치솟자 뒤늦게 이러한 인상을 단행했다는 의미입니다. CNN 방송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994년엔 지금과 달리 생산성과 노동력이 뒷받침돼 실업률이 낮게 유지됐었다며 이번엔 급격한 금리 인상 뒤 경제 연착륙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주택가격 또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도 지금은 집을 구매할 때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시장엔 이미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에서 담보대출을 뺀 순수 지분 총액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주택지분 총액이 27조 8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에만 주택 지분 총액이 전분기 대비 약 20%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담보대출 금리가 뛰면서 주택시장의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지분이 증가한다면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에선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한 주택지분으로 다시 대출을 받는 이른바 홈 에퀴리론 융자를 받는 이들이 크게 많은데요. 만일 주택지분이 늘어난다면 홈 에퀴리론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로선 집을 판매할 요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 이제 주택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미국 내 30년 만기 고정 몰기지 금리 평균이 이번 주 들어 연 6%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몰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그 신청 규모 역시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3일 일주일 동안 전주 대비 6.5% 감소하며 2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미국 내 부동산 업체들은 부동산 시장 불황에 대비해 인원 감축을 시작했는데요. 미국 부동산 중개업체인 레드핀은 주택 판매 감소세가 몇 개월이 아니라 수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직원의 8% 감축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또 경쟁업체인 컴패스 부동산 업체도 같은 날 직원 10%를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택가격만 떨어질 것이 아니라 급격한 금리 인상에 경기 침체도 올 확률이 그만큼 커졌는데요. 자, 미국 경제가 4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사상 최고치의 개솔린값 급등 사태 등을 비롯해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유발할 수 있는 경기 침체에 이제는 대비해야 된다는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정리드립니다. 네, 워싱턴포스트지는 불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기사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쁜 위치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며 7가지 조언을 전했는데요. 자, 우선 증시를 보면 약세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증권에서 약세장은 주가지수가 최근 최고치에서 20% 가까이 하락한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이번 주 들어 S&P 지수, 즉 스탠더드 앤 푸어스인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은 연일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것을 불황의 전조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합니다. 대차대조표가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강한 기업들, 또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신용카드, 크레딧카드 빚 청산을 언급했습니다. 랜딩트레 수석 신용분석가 매트 슐츠는 신용카드, 크레딧카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가능한 한 빨리 잔액을 갚는 것이라며 이 불경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 그것은 훨씬 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사항은 저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경기가 생활 환경을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 문제는 비상사태와 유사하다며 만약 비상금을 갖고 있지 않다면 휴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은 값비싼 수리 등을 연기할 것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 비상금의 규모를 통상 약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의 생활비를 갖춰둬야 된다는 표준 조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상금 준비금을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또 비상기금에 대한 백업을 설정해 추가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투자한 주식이 하락할 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도 고려하라고 추천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고용주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만큼 부업을 할 수 있다면 부업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직업을 얻거나 또는 소득과 저축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발생했던 연방의회 폭동을 조사 중인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오늘 그 세 번째 공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정권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그렉 제이컵을 불러 증언을 청취하며 트럼프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이 지난 2020년 11월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펜스 전 부통령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중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법률 고문이었던 그레이 제이콥이 증인으로 출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이 의회 폭동에 과연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또 민주주의에 과연 얼마나 중대한 위협을 가했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제이콥 고문은 오늘 출석해 의회 폭동 당시 펜스 전 부통령과 함께 있었으며 사태 이틀 전 백악관 회의에도 동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제이콥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펜실베니아주 등 7개 주의 투표 결과 승인을 유예함으로써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고 압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한 의사당을 습격한 것 또한 이 대선 결과 확정의 절차인 선거인단 투표 결과 승인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제이콥 고문은 특유의 선거인단을 거부해달라는 노골적인 요청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오늘 진술했습니다. 한편 현재 하원 특위 공동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선거인단 거부 등을 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법이며 위헌이라고 트럼프 옷재기에 더욱 들어갔습니다. 이 체니 의원은 비록 공화당계 인사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주장을 강력히 비난하며 당내 서열 3위였던 의원총회 의장직에서 쫓겨난 대표적 반 트럼프 인사입니다. 네, 한편 의회 폭동을 조사 중인 민주당 주도 하원 특위는 지난 9일 처음으로 공개 청문회를 열고 조사 내용과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이 하원 특위는 지난 1년가량의 활동 기간 약 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고 14만 건에 이르는 서류 작업을 검토했으며 이제 오는 9월까지 계속해서 후속 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네, 연방준비제도가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확장하려는 사업주들 또는 집이나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경우 가까운 시일 내 대출받으려는 그 어떤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집값은 정점을 찍었고 주택시장마저 찬바람에 불면서 주택가격 역시 수년간에 걸쳐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6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